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 다문화 가족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색 체험을 함께하면서 서로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함께하는 K 박미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주의 한 대학교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호텔제과 음료과 학생들의 실습실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베트남과 일본, 중국에서 온 지역 여성들과 자녀, 그리고 대학생까지 30여 명이 성탄 케이크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제과제빵 전공 교수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미리 직접 구워둔 빵 시트를 자르는 것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시럽을 바르고 빵 사이사이에 과일을 올리고 생크림을 고르게 입히면서 차근차근 정성껏 만듭니다. 처음 만들어 보니까 너무 재밌고 애기랑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요. 싱싱한 딸기와 알록달록한 장식을 올리자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가족만의 성탄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점점 해보니까 재밌었고 꾸밀 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모두 함께 케이크를 완성해 나가는 체험이 다문화 가정에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대학생들에게는 재능 기부와 봉사의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새로운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뿌듯합니다. 한 해를 뜻깊은 체험으로 마무리한 참가자들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